2012년 대한민국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 여느 때처럼 음식을 먹으며 TV 산매경에 푹 빠져있는 한 남자. 그런데 아줌마! 구두를 수선 중인 사람에게도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뭐야? 신이 난 아이들에게도 즐거움은 잠시. 내게 뭐야? 왜 그래? 2012년 대한민국 TV에 새로운 혁명이 시작된다. 디지털 방송이 열어가는 세상. 모르겠다. 보고 싶다, 죽을 만큼 보고 싶다. 돼지우먼. 돼지우먼이야. TV에 문제가 있나 봐요? 네. TV가 고장났는데 어떤 일로? 두 분께 더 좋은 디지털 TV를 알려드리러 왔어요. 라따. TV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아날로그 TV로는 더 이상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이제 방송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다니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디지털 TV 방송을 볼 수 있게 돼요. 디지털 방송? 거기서 들어봤는데 뭐지? 몰라. 그럼 저희랑 디지털 공간으로 가보시겠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최첨단 디지털 방송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무료예요? 그럼요. 디지털 방송은 기존의 아날로그 방송보다 5배나 고화질이라고요. 자, 한번 보실까요? 뭐야? 똑같은 별거 없네. 이 화질이 아날로그 방송이라면 이번엔 디지털 방송을 보실까요? 디지털 TV의 넓어진 화면이 인간의 시야에 더 가깝기 때문에 시청하기가 더욱 편안해집니다. 선명하고 더욱 넓어진 디지털 방송 화면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깜짝이야. 아우, 놀라기는. 그럼 디지털 방송 음향으로 들어볼까요? 아날로그 방송의 잡음이 100분의 1배에서 1000분의 1로 줄어들고 5.1 서라운드 음향까지. 정말 대단하죠? 부럽다 부럽다. 아, 우리도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야, 꿈도 크다. 아니에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어요. 진짜요? 어떻게요? 잘 들어보세요. 아날로그 TV로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는 방법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이 디지털 컨버터가 기존 아날로그 TV 수상기로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날로그 TV에 디지털 컨버터를 연결하고 디지털 방송 수신용 UHF 안테나만 부착해주면 설치 완료! 디지털 TV엔 디지털 컨버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안테나만 부착해주면 무료로 시청할 수 있고 공동주택에선 디지털 공시청 설비만 갖추면 가볍게 오케이! 간단하죠? 그리고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디지털 컨버터와 안테나를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고 원하는 세대는 보급형 TV 구입 보조금이 제공돼요. 이야, 디지털 되게 좋네. 그렇다면 전 국민이 바꿔야 된다는 소리인데 또 디지털로 꼭 바꿔야 되는 그 이유가 있어요? 물론이죠. 바로 경제적인 효과 때문입니다. 국내 기업에서 생산한 디지털 TV가 이미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또한 디지털 방송은 기존의 아날로그 방송보다 효율적으로 채널을 이용해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TV를 보던 중 줄거리를 알고 싶으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시청 중 마음에 드는 의상이 있다면 의상을 클릭! 정보도 없고 바로 구입 또한 가능해집니다. 에서 흘러나오는 배경음악을 알고 싶다면 방송을 보면서도 얼마든지 정보를 바로 얻을 수가 있어요. 라따 라따 아 라따 와 그럼 나도 저 화면에 남자 주인공 될 수 있는 거야? 왜? 성형외과도 안 돼? 뿐만이 아닙니다. 2009년 디지털 TV 전환이 완료된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이미 디지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2001년부터 동일한 프로그램이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으며 2012년 12월 31일부터는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 방송만 시청 가능하게 됩니다. 디지털로 전환만 한다면 그냥 좋은 점이 한두 개가 아니네. 어떠세요? 이젠 결정 내리셨나요? 결정이요? 기존의 아날로그 방송 선택하신다면 레드 캡슐을 드시면 되고요. 디지털 방송 선택하신다면 블루 캡슐을 드시면 돼요.